저는 특별히 장르를 특별히 선호한다거나 특별히 좀 싫어하는 장르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여러 놓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모든 장르를 나름의 이유로 다 좋아하는데 한동안 이제 액션물이나 범죄 비리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유행을 해서 그런 시나리오 위주로 사실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받고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놓치고 싶지 않았고 이런 장르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 영화 이 시나리오가 처음 저에게 줬던 그 어떤 느낌은 한순간에 확 큰 충격을 줬다기보다는 정말 오랫동안 제 기억이 계속 남고 가슴속에 계속 남았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왠지 운명처럼 이 영화는 내가 꼭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배우로서 그리고 관객 입장으로서도 이제는 조금씩 예전에 한국 영화처럼 조금씩 이제 영화 장르의 다양성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깊은 마음이고 이런 종류의 감성 드라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우로서는 또 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관객들의 입장에서도 또 다양한 장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장 이상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